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. 요양시설과 병원 집단 감염이 속출한 경기에서만 1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나왔습니다. 최근 정부가 요양시설 관련 종사자 전수 조사에 나섰는데 한 발 늦은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. 배상용 기자입니다. 방역 요원들이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깁니다. 상가 건물 앞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. 남양주의 한 요양원에서 어제 하루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요양원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나옵니다. 면회도 비접촉이라서 방문객이나 면회객으로부터 감염될 요인은 없다고 하네요.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하니까. 요양원이 입주한 이 건물 전체가 코호트 경기된 건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 당시 이 건물에 있던 요양원 8곳 가운데 두 곳에서 18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. 경기 광주시의 한 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오늘도 18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전체 확진자는 124명으로 늘었습니다. 1단계로 조정된 이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집단 감염의 사례들이 큰 규모, 비교적 좀 중규모로.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서 요양시설 감염이 잇따르자 지난 19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어제부터는 전국 요양시설의 방역 실태 점검도 시작했지만 이미 새로운 집단 감염까지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을 막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. TV조선 배상윤입니다.